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3일 오후 7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서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꿋꿋이 가겠다고 한 발언은 아마 우리 정치사상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최악의 발언, 최악의 망언으로 꼽힐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그 말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호원이 총을 쏠 것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돌을 맞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건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담도록 하느냐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어제 이 행사는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행사 아닙니까? 그 전날 있었던 한동훈 윤석열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합의점도 나오지 않고 의자 배치라든지 모든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일종의 탈출구로 만든 게 범어사 방문인데 거기서 또 사고를 낸 겁니다. 사실 이게 범어사를 방문해가지고 대웅전에서 향로에 헌향하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범어사 주지 정호스님, 방장 정여스님과 함께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고 정여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든든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육성은 기자들 앞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도 대통령과 측근들이 의논해가지고 언론에 공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대통령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돌을 던져서 맞으면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은 참 공허한 이야기인데 지금 국민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미 확실하잖아요. 첫째, 의료대란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의료대란을 이란 불을 질러놓고 불을 끌 생각도 하지 않고 한동훈 같은 몇 사람이 그걸 불을 끌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나주지도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료대란이란 불이 붙어가지고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불을 끄라. 이게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계속 피하면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국민들의 한 60%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말은 완전히 허공에 맴도는 말 아닙니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 프레지던트 말고 프레지던시, 즉 대통령이란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저는 의심이 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다른 몇 가지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두 번째,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삼관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몸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은 자기 몸이 아닙니다. 던지면 맞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중혁명을 지금 선동하는 것 아닙니까? 돌을 던져라. 그럼 나는 맞겠다. 그 뒤가 뭐냐 이겁니다. 그 뒤가 이걸 그냥 한것 아닙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좀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뭡니까? 허영심과 오만이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권력자가 허영심만 가져도 망할 가능성이 많고 오만해도 망할 가능성이 많은데 허영심과 오만을 같이 가지면 반드시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양의 정치의 권력의 생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그 배경은 저는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나올 때부터 예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국정을 설계하고 이끌었으면 이렇게 허둥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부가, 그게 원래 국방부 건물 아닙니까? 국방부는 병영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방빼 해가지고 두달 만에 들어가서 생긴 무리한 연쇄적인 지금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근무해도 좀 불편할 그런 건물에서 일하니까 뭐가 이게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일이. 이틀 전에 한동훈, 윤석열 회담 사진이 국민을 격분시킨 것은 대통령이 마치 검사처럼 피고인으로 온 한동훈 대표를 심문하는 것처럼 그 옆에 피고인이 데리고 온 변호사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도의 사진을 내어 보낸 것 아닙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한것 아닙니까? 그 사진에는 무슨 한동훈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의 뒷머리만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법무사로 간다? 아니, 법무사가 무슨 도피처입니까? 그리고 왜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입니까? 법무사의 그 스님들이 하는 말이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를 푸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의료 전문가입니까?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 만한 그런 법적 무슨 전문가입니까? 공허한 이야기와 공허한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렇더라도 이 말은 안 해야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후임 대통령까지 위험에 빠뜨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는, 과거 청와대에는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어가지고 출퇴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산으로 옮기면서 관저를 따로 마련하는 바람에 하루에 두 차례 용산과 관저를 이동하는 시간, 여기에서 적어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경호 병력은 하루에 몇백 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더니 수시로
청와대에 있는 상춘재 영빈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 군데로 나눠졌다 이겁니다. 세 군데로 나눠져. 이런 행동을 하면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거, 비합리적인 거, 과학과 법을 무시하는 거, 이걸 다 합치면은 이걸 이런 거를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벌써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의 무리한, 무도한 집행 과정을 통해서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지식층이란 사람들이 조선일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윤석열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박수를 친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처럼 비판을 하면은 저를 욕했잖아요. 요사이는 저를 욕하던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지금 청와대 잘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2년 반 사이에 이렇게 급전직하가 될 거를 몰랐습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 이번에 새로 당선되는 사람이 당선자 시절에 나는 백악관에서 일하기 싫다. 나는 국방부 펜타곤이라 그럽니다. 펜타곤으로 이사하겠다. 펜타곤은 두달 안으로 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끝장날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통했다. 왜 통했느냐? 윤석열 지지층이 박수부대로 돌변했기 때문에 그때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동을 걸지 못하니까 그 뒤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식으로 몰아내고 의료대란도 그런 식으로 일으켰다가 이제 코너를 몰리니까 한다는 말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한 메시지가 아니라 막말, 망언이 나온 겁니다.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